안녕하세요. 엔하이픈 공식 응원봉 버전 2와 응원 밴드의 사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응원봉 배터리 삽입 방법 안내입니다. 배터리를 응원봉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손잡이 하단의 배터리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내부에 있는 배터리 홀더를 분리해주세요. 알카라인 AAA 배터리 3개를 배터리 홀더에 결합해주세요. 스프링이 있는 부분이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 스프링이 없는 부분이 플러스 극입니다. 배터리 결합이 완료된 배터리 홀더를 화살표 방향으로 넣고 하단의 배터리 커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닫아주시면 됩니다. 응원밴드 배터리 충전 방법 안내입니다. 응원밴드는 본체 측면에 있는 충전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이 됩니다. 배터리 충전 중에는 버튼의 반대쪽에 있는 엔하이픈 로고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색으로 깜빡입니다. 응원밴드를 충전할 때는 전기 안전 인증을 취득한 권장 사양의 어댑터와 구매 시 동봉된 케이블을 사용해주세요. 인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충전할 경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응원봉과 응원밴드의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응원봉과 응원밴드의 왼쪽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며 전원이 켜지고 다시 왼쪽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짧게 눌러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버튼을 짧게 누르면 슬로우, 퀵, 플래시 3단계의 깜빡이는 효과가 작동됩니다. 엔하이픈 공식 응원봉 버전 2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로고 빔입니다. 응원봉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응원봉을 벽이나 사물을 향해 비추면 엔하이픈 로고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컬러 쉐이킹 모드입니다. 응원봉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컬러 쉐이킹 모드로 진입합니다. 컬러 쉐이킹 모드에서는 응원봉을 흔들 때마다 응원봉 헤드의 색상이 랜덤으로 변경됩니다. 오른쪽 버튼을 다시 2초간 길게 누르면 응원봉이 기본 모드로 돌아옵니다. 응원봉의 무선 연출이 진행되는 공연장과 공연장 주변에서는 컬러 쉐이킹 모드 기능은 잠시 사용이 중지됩니다. 공연 시 응원봉, 응원밴드와 좌석을 연동하는 페어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원봉과 응원밴드를 모두 소지하신 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하나씩 차례대로 페어링을 진행해주세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켜주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제어 센터를 여신 후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빠른 설정 메뉴를 여신 후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엔하이픈 오피셜 라이트 스틱 버전 2를 검색한 후 앱을 설치해 주세요. 이미 앱이 설치된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설치 혹은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해 주세요. 공연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응원봉 혹은 응원밴드와 블루투스 연결을 먼저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안내에 따라 응원봉 혹은 응원밴드를 연결해 주세요. 응원봉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응원봉 손잡이의 왼쪽, 오른쪽 버튼을 동시에 2초간 길게 누르면 응원봉이 파란색으로 깜빡이며 블루투스 모드로 진입합니다. 응원밴드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제품 측면의 왼쪽, 오른쪽 버튼을 동시에 2초간 길게 누르면 응원밴드가 파란색으로 깜빡이며 블루투스 모드로 진입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되면 앱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실제 응원봉 응원밴드의 색상이
똑같이 변합니다. 네 버튼을 누른 후 관람하는 공연의 일자를 선택해주세요. 좌석 정보 입력 화면으로 진입하여 본인의 좌석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좌석 정보 입력이 완료되셨다면 좌석 정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지하신 티켓에 적혀있는 좌석 정보와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한 후 페어링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응원봉 혹은 응원밴드가 초록색으로 바뀌며 페어링을 진행합니다. 페어링이 완료되면 응원봉과 응원밴드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페어링 완료 버튼을 눌러 페어링한 좌석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좌석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좌석 변경 버튼을 눌러 올바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응원봉과 응원밴드는 동시에 페어링 진행이 불가하니 하나씩 차례대로 페어링을 진행해주세요. 이제 공연을 즐기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 응원봉 혹은 응원밴드의 왼쪽 버튼을 2초간 눌러 전원을 켜주시는 걸 꼭 잊지 마세요. VCR 상영 또는 암전 시에도 응원봉과 응원밴드는 무선으로 제어됩니다. 공연 중에는 버튼을 조작하지 말아주세요. 셀프모드 사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앱의 홈 화면에서 셀프모드 버튼을 누른 후 앞서 설명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스마트폰과 응원봉 혹은 응원밴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주세요.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되면 앱에서 응원봉과 응원밴드의 컬러, 밝기, 전멸 효과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응원봉과 응원밴드의 업데이트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업데이트를 할 응원봉 혹은 응원밴드를 준비해주세요. 홈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눌러 응원봉, 응원밴드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면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응원봉은 배터리를 교체한 후에 응원밴드는 충전 후에 업데이트를 시작해주세요. 응원도구 업데이트를 누르면 블루투스로 연결된 응원봉 혹은 응원밴드의 버전을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현재 버전과 최신 버전이 다를 경우 업데이트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응원봉 혹은 응원밴드의 전원이 꺼지며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공연 전 공지사항 메뉴를 눌러 공연 페어링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휴대폰이 3G 모델인 분들께서는 친구나 가족의 스마트폰으로 등록하거나 공연장 스태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응원봉, 응원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엔하이픈 공식 응원봉 버전 2와 응원밴드의 사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엔하이픈 응원봉, 응원밴드와 함께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세요.